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생활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 상승 등 국제적 요인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상승 추세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2% 선을 넘겼습니다. 부산 2.7%, 경남 2.6%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무, 배추, 파 등이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계란, 육류와 일부 과일, 여기에 기름값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추석 수요로 인해서 뭐 전품목에서 과일이나 채소 쪽에서 인상률이 높았고요. 초기제 효과로 인해서 석유류와 뭐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쪽으로 모든 품목이 인상으로 인하여 추석 대목으로 물가가 오른 데다 재난지원금이 풀린 영향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신선식품 물가는 이달 들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의 가격 상승 추세입니다. 국내적 요인이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는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집값이 좀처 잡히지 않는 가운데 집 없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만 커집니다. 대출 조이기는 오히려 돈이 급한 서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서민들입니다. 기름값과 가스값, 주택 자금까지 올 4분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